네, 이번에는 무료 가상악기인데요. 이름은 턱시도라는 거고 피아노 가상악기입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일단은 이 사이트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홈 버튼 누르면 로그인, 마이 어카운트 이런 거 있죠? 여기 가면은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요거 Add to Cart 장바구니에 담으신 다음에 빌즈 결제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뷰 카트를 누르고요. 뷰 카트로 와서 수량 하나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0원인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Proceed to Checkout 요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개인정보,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 이메일,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로그인 아이디가 있으면은 적고선 하면은 바로 돼요. 플레이스 오더 누르면은 다운로드 바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이메일로도 링크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면 돼요. 그 다운을 받으면 맥 버전하고 윈도우 버전 두 가지를 줍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기 때문에 윈도우로 들어가면 여기 64비트하고 32비트가 있어요. 저는 이제 64비트라서 들어가면은 DLL 파일하고 요 폴더 두 가지가 있습니다. .msc 파일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본인 가상악기 불러오는 경로에다가 복붙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퀀서에서 로딩이 됩니다. 그 생김새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고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크게 만지진 않았고, 가운데 뭐 필터, 리버브, LFO, 그 다음에 여기 패닝이라든지 인벨롭 같은 거죠. 이걸 만져서 피아노 디자인을 할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만지지 않고 따로 플러그인으로 걸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보통 피아노예요. 참고로 이게 너무 저역대를 누르면 소리가 좀 예쁘게 안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옥타브나 4옥타브 쪽으로 올려서 건반을 쳐야 소리가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써서 만든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BPM은 176이고요. 코드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처음에 C major 7, 그 다음에 B minor 7, 그 다음에 D6에 9을 친 거고요. 그 다음에 B minor 11.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 G노트에. 근데 이런 게 빠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 minor 7이니까 BD, F#,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요거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 요건 이제 곁다리 노트로 넣은 거고, 이건 이제 D 코드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내린 겁니다. 코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피아노에다가 이펙트를 좀 걸었습니다. EQ하고, 바인이라고, 그 다음에 오존에서 제공하는 맥시마이저, 그 다음에 빈티지 플러그인, 약간 좀 빈티지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먼저 EQ로 다 날렸고요. 이렇게 저역하고 고역을 깎았죠.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빈티지가 가미해지니까. 그 다음에 바이닐을 써가지고 여기 웨어 값을 한뭐 70, 80%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얘도 연도를 한 60년대인가요? 여기까지 좀 낮췄어요. 그 다음에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맥시마이저로 제가 그냥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존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요 빈티지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소리 좀더 빈티지 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 프리셋 중에 맨 밑에 웜업이라고 있습니다. 좀더 따뜻하게 해주는 요걸 걸었어요. 이런 식으로 메인 피아노를 짰죠. 그 다음에 베이스도 무료 베이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링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남겨놓을게요. 얘는 밑에 근음, 아까 코드의 근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C, B, D, B 해가지고 밑에다 깐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역하고 여기 초저역대 한 39네요. 헤르츠하고 186까지 쫙 깎은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살짝 빈티지함을 주기 위해서 해가지고 메인 피아노 베이스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로 들어가는 복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폰은 전혀 하지 않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저역과 고역을 다 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깎아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서브 느낌 나게. 그 다음에 드럼이 뭐 복잡하게 있는데, 드럼보다 먼저 노이즈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약간 이런 백그라운드 텍스처에 이런 걸 넣습니다. 좀더 로파이한 분위기를 내려고. 약간 이런 텍스처. 그래서 얘도 저역하고 구역을 깎았죠. 지저분한 포인트들 다 지우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드럼. 뭐 대단한 거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킥스네어를 찍었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이햇. 별거 없죠. 이렇게 찍었고 그 다음에 이 스네어는 넘버를 적어야죠. 1번이고 2번. 여기다 약간 변박을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변박 주는 걸 좋고 네, 퍼크 2는 여기서 좀 리버브가 나오게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벨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뭐 포인트도 되겠죠. 얘네들 이런 식의 리듬들 같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쉐이커하고 이렇게 쉐이커도 이렇게 두 번 살짝 나는 해가지고 리듬을 만들었죠. 다시 들어오면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